SCP 각종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확보, 격리, 보호하는 범세계적인 비밀재단. 압도적인 자본과 인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가진 SCP재단은 전세계로 뻗어나간 수많은 시설과 지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부대와 핵병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인류와 세계를 위협할 만한 초자연적 존재나 물건들이 보관된 이 SCP시설은 무슨 수를 써도 절대로 죽지 않는 거대 괴생명체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인간 소녀. 착용하는 순간 착용자를 괴물들로 가득한 이 세계로 보내버리는 방독면. 어둠 속으로 끝없이 이어진 계단이나 보고 있으면 죽는 CCTV 영상. 심지어는 세계 멸망을 대비해 만들어진 세계 백업 시설까지. 그야말로 인간, 짐승, 도구, 장소, 현상, 그 모든 초자연적 존재와 현상들을 격리시키는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그들은 이 존재들에게 SCP-939, SCP-053 등 일종의 일련번호를 붙여 관리했고, 각 SCP는 그 위험 정도에 따라 격리만 잘하면 위험하지 않은 안전등급, 아직 완벽히 이해되지 않아 반응이 예측되지 않는 유클리드 등급, 살아있는 모든 것에 적대적이며 제어와 격리가 무척이나 어려운 케테르 등급 등으로 분류하곤 했다. 물론 이들 역시 지구를 지키는 정의의 사도까지는 아니었기에 때로는 중범죄자들을 석방을 미끼로 모집해 만든 피실험체, 디계급의 인원들을 이용, 극도로 위험한 실험에 동원시키거나 케테르 등급 SCP의 격리실 청소, 때로는 SCP를 유인할 미끼로도 이용하는 등 그야말로 고기방패, 실험쥐나 다름없는 취급을 하기도 하면서 실험이라는 이름하에 온갖 비윤리적인 일들을 자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 역시 바로 이 SCP재단에 갇힌 D계급의 일원이었다. 원래 난 나름대로 비밀리에 세상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해나가던 재단의 연구원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의 한 실수로 인해 SCP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단 죄명으로 D9341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으며 한순간에 D계급으로 좌천되게 되었다.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던 시간들이 지나고 바로 오늘 한평 남짓한 D클래스 방에서 깨어난 난 바깥에 소란스러운 소리에 눈을 뜬다. Control, this is Agent Aldrin. I need a request to open up cell 311. Hey, they've got some work for you. Do me a favor and step out of your cell. Just follow me. Oh, and by the way, we're authorized to kill any disobedient test subjects, so don't try anything stupid. 시설 경비원을 따라 격리실로 향하는 길. 이윽고 격리실 앞에 도착하자 경비원은 나에게 한 문서를 건네니 그것은 SCP-173 조각상에 관한 내용이었다. 직접 바라보고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지만 눈을 감거나 떼는 순간 순식간에 다가와 목을 부러뜨린다는 173. 괜스레 눈에 빡 힘준 나는 격리실로 향했다. 더 멀리 보이는 173의 모습. Please approach SCP-173 for testing. 하지만 찜찜하게도 격리실의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고 난 불안감을 느끼며 슬슬 문을 향해 뒷걸음질 쳤다. 갑작스레 나간 전등에 순식간에 죽은 두 사람. 난 최대한 173의 눈을 떼지 않고 황급히 달아났고 CCTV를 통해 직원들을 학살하고 있는 173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젠 겨우 D계급인 날 지켜줄 리도 구해줄 리도 없었다. 오직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
이따금씩 173이 모습을 드러내 나의 목숨을 위협했지만 그럼에도 난 꿋꿋하게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 SCP들의 정보들과 문을 여는 키카드, 내비게이션 등의 도구들을 모으며 계속해서 나아갔...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렇게 173을 따돌린 뒤 난 SCP-012의 격리실에 도착했다. 뭔가 단서를 얻을 게 있을까 싶은 마음에 조심스레 계단 아래로 내려갔지만 갑자기 열리는 격리실의 문. 난 홀린 듯 방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 보관된 한 악보에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렇게 173을 따돌린 뒤 SCP-012의 격리실에 도착했다. 찜찜하니까 그냥 가자. 다음에 도착한 곳은 유클리드 등급의 SCP-205. 하지만 그곳에 놓인 것은 그저 여성의 그림자를 비추는 두 개의 조명뿐. 뭐 위험할까 싶어 간만에 보는 여성의 그림자를 멍하니 감상하던 차에 갑작스레 악마의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또다시 열리는 격리실 문. 위험에 빠진 여자를 구하고자 난 격리실로 몸을 날렸지만 다음에 도착한 곳은 유클리드 등급의 SCP-205. 괜히 까불지 말고 지나가야겠다. 그렇게 길을 헤매고 헤매며 가끔씩 나타나는 173에 기겁하며 도망치던 난 이윽고 고위험군 격리구역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발견했다. 내가 있는 곳은 저위험군 격리구역이었기에 고위험군 격리구역을 통해 시설 입구로 향해야 했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단단히 잠금이 걸려 있었다. 귀여워. 무서워. 잠금 해제를 위해 도착한 시설 감시실. 그리고 그곳에 놓인 수많은 CCTV 속엔 감시실을 향해 다가오는 익숙한 검은 그림자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SCP-049였다. Oh my, yet another victim of the disease. 흔히 역병사로 불리는 049는 세상이 끔찍한 역병에 뒤덮여 있다고 믿는 이였고 049와 신체가 접촉될 경우 그 즉시 사망. My cure is most effective. 049는 며칠간 시체를 직접 수술해 살려내지만 뇌의 기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들로 만들어내는 무시무시한 격리 대상이었다. 네, 이 시국에 악수는 조금 그렇죠. 아이고야. 잠시 후 감시실로 돌아온 난 고위험 격리구역으로 향하는 잠금을 해제하는데 성공. 무수한 악수의 요청을 거부하며 마침내 고위험 격리구역에 도착. 뚫린 곳 없는 불.
부식된 공간에서 떨어진 부식된 시체. 난 분명 이 현상을 본 적이 있다. SCP-106 별칭 늙은이. 모든 곳을 통과해 들어가며 지나간 모든 곳을 부식시키고 그 부패되고 썩어가는 몸의 다음 생명체는 그가 만들어낸 주머니 차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따금씩 그 차원에서 살아 돌아오는 경우도 존재했지만 그 가능성은 현저히 적을 뿐. 173에 이어 케테르 등급인 106까지 풀려난 상황이라니. 이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 조심히 움직여야. 그렇게 갇히게 된 주머니 차원. 붉게 물든 이 공간에서 난 그의 명령에 따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무릎을 꿇자 나타난 거대한 폐허. 이따금씩 날아오는 거대한 눈이 날 응시했고 난 그 눈으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본능적으로 저걸 보면 뭐 될 거라는 걸 느낀 난 나무판자 밑에서 그 시선을 피하며 악착같이 달려나갔고 구덩이에 몸을 던져 차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간신히 응급처치하고 곧 정신을 차린 난 이곳이 고위험 격리구역이란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무리 도망쳐도 106은 끊임없이 나를 쫓아왔다. 안 돼! 그 차원만은 안 돼! 한참을 106에게 시달린 끝에 마침내 도착한 106의 격리실. 어느 곳이든 통과하는 106을 막기 위해 격리실은 수십 겹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방호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엔 106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 D계급의 인원이 묶여 있었다. Please let me go. I just want to leave. Please. 이윽고 난 방 안에서 106을 격리시킬 방법을 적은 문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격리실 전원을 끈 뒤 미끼가 될 인간의 대퇴고를 불어들인 채 음향장치를 켜 미끼의 비명으로 106을 유인하고 106이 방에 들어서면 격리실 전원을 킨다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다. 문제는 나의 생존을 위해 다른 인간을 희생시킬 수 있냐는 것일 뿐. 하지만 난 망설이지 않았다. 어차피 사형수였으니까. 난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Let me go. 그의 비명이 온 시설에 울려 퍼지고 모니터에 귀 기울이던 난 잠시 뒤 106이 그를 먹어치우는 소리를 들었다. 난 그와 동시에 격리실에 전원을 올렸고 마침내 지긋지긋한 106과의 인연을 끝낼 수 있었다. 106을 격리한 뒤에서야 난 조금이나마 시설을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나 싶었지만 곧이어 난 SCP-096 부끄럼쟁이를 만나고 말았다. How did he get out? Oh shit. No, I saw my friend. Get away from me. Oh, 자신의 얼굴을 본 자는 끝까지 쫓아 살해하는 부끄럼쟁이. 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 학창시절부터 단련된 눈 내리깔기 실력으로 손쉽게 096을 피하며 도망친 난 나이트 비전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SCP-966 등을 지나 이윽고 SCP-035의 격리실에 도착했다. 빙의 가면 SCP-035. 가면을 본 자에게 가면을 쓰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하며
가면을 쓴 순간 뇌파를 소멸시켜 착용자의 육체를 지배하는 켄테르 등급의 SCP. 그리고 그 격리실엔 가면의 탈출을 제어하기 위한 가스를 분출하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고, 엄청난 말빨로 유명한 이 가면에게 난 쉽사리 놀아줄 생각은 없었다. 그렇게 공사모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자 유용한 도구들로 가득 찬 뒷방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공사모. 어차피 시설에 SCP들이 판치고 있는 이상 한 개쯤 더 탈출하는 게 뭐 대수랴. 결국 난 공사모를 풀어주었다. Unfortunately, I can't take you with me. So this is where we part ways. But for the sake of my freedom, I have reason to believe that SCP-079 has taken control of the facility's systems, including the door system. The easiest way to get out safely is probably Gate A. The security is pretty high, but if you manage to sneak past the guards and reach the lower level under the bridge, there's an unguarded service tunnel. That's your way out. 공사모가 들려준 충격적 진실. 시설의 제어 시스템이 인공지능 SCP-079에 의해 장악되었다. 173의 격리실 문이 닫히지 않았던 것도, 갑작스레 전력이 나갔던 것도, 날 죽이고자 갑작스레 열리던 격리실 문도, 이따금씩 화면에서 보이던 079의 모습도,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그래도 아직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었다. 그 거대하고 절대로 죽지 않는 케테르 등급의 SCP 682는 아직 탈출하지 못했으니, 그마저도 탈출한다면 우리에게 생존이란 희망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도착한 시설의 입구지역. 이곳에선 여러 SCP 박사들의 연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난 그곳에서 106의 격리 실패로 이 사단을 만들어낸 작자의 이름을 알게 되니, 그는 바로 메이너드라는 이름의 박사였다. 아마 그는 SCP를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이용하는 혼돈의 반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테러단체의 스파이였으며, 시설의 파괴 공작을 위해 일부러 격리 실패를 유도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참으로 다행인 건 천벌받을 짓을 벌인 그는 결국 그 대가로 106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듯 보였다. 심란한 마음으로 연구실을 나와 밖으로 걸어가던 그때, SCP의 기동특무부대 엡실론 11 구미호 부대에 도착. 분명 SCP들을 격리시키고 사람들을 구해야 할 그들이었지만, D계급인 난 그저 사살해야 할 대상일 뿐. 이젠 인간에게까지 쫓기며 간신히 도망친 난 결국 탈출용 게이트에 도착했지만, 그 어떤 카드키에도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그때 떠오르는 공사모의 말.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선 시설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079와 대면해야만 했다. 이에 나는 입구구역의 전기제어실로 향했고, 079의 계략을 방해하고자 원격조정 시스템을 차단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079의 격리실로 향한 난, 그곳에서 이번에도 배신자 메이너드 박사가 시설의 통제권을 079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윽고 마침내 마주한 SCP-079. Listen carefully. You have disabled the remote door control system. Now, I am unable to operate the doors. It also means your way out of here is locked. Your only feasible way of escaping is through Gate B, which is currently locked down.
I, however, could unlock the doors to Gate 8 if you re-enable the door control system. If you want out of here, go back to the electrical room and put the click on. Until then, I have no business speaking to you. 다시 원격 조정 시스템을 가동시켜주면 게이트로 향할 문을 열어주겠다는 079의 제안. 이 인공지능을 100% 믿을 순 없었지만 나에겐 선택지는 없었다. 더 망설였다간 SCP들에게 목이 꺾여 죽거나 구미호에게 총 맞아 죽을 테니까. 온갖 위협들을 피해 서버실에 도착한 난 다시 한번 원격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데 성공. The doors to gate D are now open. 079의 말을 믿고 탈출 게이트로 향했다. 다행히도 열리는 게이트의 문. 하지만 나가는 게이트는 총 두 개, 정문과 뒷문 A와 B의 게이트였다. 이곳에서 난 선택을 해야만 했다. 035가 알려준 대로 게이트 A, 시설의 정문을 통해 탈출해야만 할까? 아니면 079의 약속대로 게이트 B, 시설의 뒷문을 통해 탈출해야만 할까? 난 결국 035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아직 이곳엔 수많은 특수부대가 자리잡고 있었기에 이대로 나간다면 터널에 도착하기도 전에 체포당하거나 사살당할 게 분명했다. Stop right there, criminal scum! 하지만 만약 나 대신 시선을 끌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분명 미친 짓이었지만 해야만 했다. 그렇게 난 106의 격리를 해제하고 그를 피해 미친 듯이 게이트 A를 향해 달렸다. 가까스로 정문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마침내 따사로운 햇빛을 바라보게 되었다. 계획대로 등장한 106. 106은 날 무시한 채 그대로 정문을 향해 나아가고 부대는 고의도 방전 포탑을 106에게 퍼붓기 시작했다. 틈을 놓치지 않고 난 계단을 통해 터널로 향했고 마침내 터널 끝에 보이는 빛을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You know too much to let them get you. You're coming with us. 난 결국 079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게이트 B로 발걸음을 옮긴 난 그곳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는다. 길게 이어진 시설의 거대한 통로. 하지만 간만에 느끼는 따스한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즐길 여유는 없었다.
advised to board the nearest helicopter or enter the nearest blast shelter immediately. 의식은 희미해져가고 흐르는 피는 도무지 멈추지 않는다. 방공호는 코앞이다. 조금만 더 가면. 6 to CH1. No sign of the target. I think we should send an MT of